오늘의 요리, 오삼불고기를 다시 살펴볼까요? 오삼불고기는 우선 삼겹살은 사선으로 칼집을 낸 뒤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오징어는 반을 갈라 내장을 제거한 뒤 물에 깨끗이 헹궈주세요. 오징어 몸통은 3등분하고 껍질을 벗긴 뒤 안쪽에 X자로 칼집을 내줍니다. 오징어 몸통, 다리는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양파는 채 썰고 풋고추, 홍고추는 어슷하게 썰어줍니다. 대파 흰대 절반은 얇게 썰고 나머지는 어슷하게 썰어주세요. 마늘은 편 썰고 생강은 채 썰어줍니다. 설탕, 간장, 고춧가루, 고추장, 다진 마늘, 다진 생강, 후춧가루, 통깨, 참기름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마늘, 생강, 얇게 썬 대파 흰대를 볶아줍니다. 그런 다음 삼겹살을 넣어 볶은 뒤 양파, 양념장을 넣어 볶아주세요. 여기에 오징어, 남은 양념장을 넣어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어슷 썬 대파 흰대에 풋고추, 홍고추를 넣어 섞어주면 오삼불고기 완성! 오늘의 요리, 오삼불고기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보세요. 자, 이제는 저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좀 죄송스러운 시간입니다. 바로 시식의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네. 이제 먹으면 되나요? 네, 그럼요. 이제 칼집을 넣어서 모양이 예쁘게 나온 거죠. 이렇게 오징어랑 네. 아까 삼겹살도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네. 같이도 같이 우와, 오징어가 부드럽죠.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네요. 네. 그리고 지금 오징어랑 삼겹살을 같이 먹었는데, 네네. 아까 그 삼겹살을 먼저 구워서 네. 기름이 우러나서 그런지, 그렇죠. 기름을 뺐죠. 네, 더 그 느낌도 더 좋은 것 같고, 와, 제가 한 번만 더 먹어도 되겠어요? 아, 그럼요. 죄송합니다. 삼겹살을 볶으면서 나온 기름이 아까 처음에 볶았던 그 향신료 기름하고 섞이면서 네. 전체적으로 이제 맛을 상승시켜주는 효과가 사실은 또 있어요. 그래서 오징어까지 넣고 볶으면 훨씬 더 굉장히 좀 풍성한 맛을 좀 주죠. 그리고 제가 지금 몇 번 안 씹었는데 슬슬 넘어가는 이유가 칼집을 내서 그런지 맞아요. 씹기도 훨씬 편하고요. 그렇죠. 제가 계속 손이 가고 지금 벌써 한 접시 뚝딱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카메라 감독님께서도 야 소주가 땡긴다 이런 말씀하셨듯이 어르신들에게는 술을 부르고요. 네.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는 밥을 부르고요. 아유,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친구를 부릅니다. 아 좋은데요. 맛있는 거 같이 먹고 싶어서 모든 부르는 요리 네. 바로 오삼불고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맛있게 드시니까 좋네요. 네, 선생님, 저는 빨리 오늘 정리하고 네. 저 언제 가지고 다 먹겠습니다. 아, 네,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이특이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엔 밥도둑 반찬의 끝판왕 매운 참치볶음과 바다향이 가득 미역줄기 볶음 기대 많이 해주세요.